자, 여러분들 또 이렇게 꿀팁 공유를 하도록 합시다. 한 시청자의 제보로 알게 된 건데, 자, 월탱에서 소수점까지가 두 자릿수까지 원래 표현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게 그 뒤로도 소수점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소수점 저 같은 경우는 세 자리까지 표시를 해놨는데, 이렇게 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아마 지금 온 사람들은 모를 거야.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어떤 세팅을 했을 때 명중률이 0.361이랑 0.369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초반이랑 후반이랑. 이제 그거를 좀 구분할 수 있게 해놓은 거니까.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윈도우에서 검색해가지고 intl.cpl 네, 이거예요. intl.cpl 검색을 하면은, 자, 이런 창이 하나 떠요. 국가 또는 지역 이러면서, 자, 여기서 딴거 만지지 말고 추가 설명 누르고 여기서 소수점 이하 자릿수, 이게 아마 2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걸 3으로 하면 됩니다. 뭐요 밑으로는 그냥 딴거 만지지 말고 하고 확인 누르고 끄면은, 그 다음에 월탱을 재접속을 하면은 이렇게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표현이 돼요. 장전 속도든 뭐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세팅할 때 굉장히 편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탱스지지에도 이 기능이 있는데, 자, 탱스지지 들어오셔서 옆에 설정 모양 있죠?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누르고 여기서 데미컬 플레이스 해가지고, 이게 원래 2로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게 원래 기본적인 탱스지지잖아요. 근데 0.35긴 한데 명중률이 그 뒤에 숫자가 뭔지 모르겠어. 그랬을 때 이거를 3으로 누르면, 자, 이렇게 소수점 세 자릿수까지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인게임도 저렇게 바꿔놓고 윈도우 설정에서, 그다음 탱스지지도 이렇게 바꿔놔서 하면은 여러분들이 세팅을 하는데 좀더 참고를 잘할수 있겠죠. 개꿀팁은 여기까지.